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최근에 그 강북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님이 자살을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를 유튜브로 접하게 됐거든요. 유튜브로 그 기사를 본 직후에 좀 있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임계장 이야기를 쓰신 조정진 선생님 인터뷰하신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간책이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 도서관에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신간 수서돼서 정리 중이라고 뜨길래 우선 정리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고령 노동자는 아니라서 경험을 해보지는 못한 내용들이긴 했어요. 그랬는데 읽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는데 이 고령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에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게 지켜지지를 않는 것 같았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는 게 있는데 1인 5역, 1인 7역 정도를 시키는 그런 업무 환경을 보고 아, 참 암담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고용이 됐으면 고용을 하면 저의 노동력을 이제 시간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돈을 주고 제 노동력을 사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노동력을 산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대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경비원분들 휴게실이 이제 지하에 있다고 써져 있던데요. 거기가 이제 성명가루가 떨어져서 도시락 같은 거를 먹으면 빨리 뚜껑을 막 닫고 이래야 된다는 서술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 비정규직으로 학교에서 일했었을 때 한 2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참 무슨 공사를 했었냐면요. 학교에서 성면 천장을 이제 일반 천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엄청 했거든요. 그 이유가 성면가루가 제1급 발암물질이라서 그거 이제 학생들이 노출이 되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걸 공사했어요. 제가 일했던 학교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는 전체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공사하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데 그 물질이 있는 휴게실에서 경비원분들을 쉬게 한다. 근데 환경 어떤 환경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책에서 보면 그냥 거기서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갖추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충격이 컸고요. 두 번째는 주차 문제였는데요. 불법 주차하는 주차를 이제 단속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앞에 있는 그런데 그 주차 불법으로 한 사람이 뭐 본부장 부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본부장 부인이 주차를 해서 뭐 주차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본부장 부인인데 왜 주차를 하지 말라 그러냐 여기나 해도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거의 잘리실 위기에 놓이고 잘리셨어요 실제로.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법 주차해도 되고 건물 앞에 그냥 주차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다 일률적으로 안 되는 거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리고 본부장님이라고 하면 본부장은 뭐 맨날 회사에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비원분들도 얼굴 보니까 다 아시긴 할 건데 본부장 부인이면은 그 부인이 회사에 맨날 오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비원분들이 당연히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좀 되게 어이없었어요. 어쨌거나 1차적으로는 나는 여기 차를 대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행동, 태도 되게 웃긴 거예요. 차 대는 거 하나에서도 막 내가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참
그것도 되게 어이없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 경비원분들이 진짜 업무 하시기 되게 힘들겠다. 환경도 환경이고 업무량도 업무량이고요. 그 업무량이나 환경에 관련된 거는 책에 보시면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몇년 해본 사람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비정규직 그왜 88만 원 세대라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딱 그때 이제 취업할 정도 시기였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했고 한 3년 정도 한 군데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1년씩 뭐 다른 데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도 그때 대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일단 공공기관 쪽에서 근무를 해서 그나마 법을 잘 지키는 편이긴 했는데 조금이라도 그 법에 약간 이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 단칼 없이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일부 분들은 되게 잘 대해주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시긴 했는데 일부에서는 진짜 부려도 되는 하인처럼 아니면 뭐 허드렛일 하는 사람처럼 또는 너는 뭐 쓰레기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을 하기는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대학원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좋은 분들도 있지만 나쁜 분들도 있고 정규직이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럴 행위들을, 행동들을, 태도를 제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에서도 중요도가 좀 솔직히 떨어지는 업무를 해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에 비해서. 그래서 업무 만족도도 높은 편은 아니고요. 뭐 복지, 뭐 월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저는 젊었으니까 사무직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편은 아니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이나 경비 서 주시는 경비 선생님들 다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되게 감사했던 게 저는 체력이 좀 약한 편이라서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제 방도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사님들은 저는 그런 청소 같은 거 육체 노동이 싫은데 대신 이제 해주시잖아요. 업무를 그걸 맡으셔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세요. 여름에 땀막 뻘뻘 흘리시고 진짜 사무실 한 군데 구석구석 다 해주시고 경비 선생님들도 좀뭐 힘든 거 있으면 막 도와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되게 착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 그분들도 혹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셨나라는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책 소개를 좀더 해보자면 책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몇 가지 책을 소개하는 간단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나를 임계장하고 불렀다. 버스회사 배차 계장이었던 나는 처음엔 내 성씨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배차 계장이라는 내 직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임계장이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이르는 말이었다. 나이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주차 관리원이었다. 이 일터들은 하나같이 쓰레기 더미와 잡균, 배기가스와 먼지 가득했고, 여기에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더해졌다. 하지만 고용주들에게 우리는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임계장들로서 시급만 계산해주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력이었다. 실제로 책에 보면 다치셨는데 보통은 정규직이면 다치면 병가라 해서 뭐 휴가를 주잖아요. 그, 뭐 무급이든 유급이든 어쨌거나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인 분들은 아프고 병원에 가고 입원해야 되면은 당장에 그냥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해요. 통보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서에 무슨 사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업무를 더 이상 할수 없으면은 뭐 해고하겠다. 이게 명시가 다돼 있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하, 이거 되게 눈살 찌푸려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다쳤다는데 무급으로라도 좀 쉬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대체해서 쓸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해서 일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하게 시켜야 되니까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이 진짜 일말도 없는 그런 세태를 봤어요. 사람을 고용한 거야? 아니면 일하는 소를 고용한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목소리를 내야 바뀌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부당한 게 있으면 계속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또한 가지는 업무에 필요한 장갑이나 소모품 같은 거를 개인 돈으로 충당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럼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심지어는 배기가스나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터미널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마스크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업무에 필요하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해달라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뒤돌아서면서 아, 나이 든 노인이 얼마나 더 살려고 라는 그런 얘기를 쭈마거렸다는 직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머리에 우동사리만 가득 찬 거야. 총을 맞은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울분이 막 터지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배려조차 없고 그냥 이 사람 문제 생기면은 자르고 저 사람 갖다 쓰고 갖다 쓰고 그런 일자리조차도 없어가지고 한번 그런 일자리를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뷰를 보면은 20분 이상의 이제 그 희망자분들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왜그 영화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이 되게 임팩트가 강해갖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건가? 근데 이게 단연 노인분들의 일만은 아닌 게 문제만은 아닌 게 저도 지금 청년층이긴 하지만 30년 후에는 이제 노인층에 이제 가잖아요. 노령 인구로 저는 가는 거잖아요. 30년 후에 이제 제 모습인 거예요. 젊은 분들도 지금 비정규직으로 힘든 일이 많은데 그게 30년 후에도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연 노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니시고 계시겠지만 이분도 그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30여 년 근무하시다가 지금 퇴임하시고 이제 경비원 일 하시면서 이제 겪으신 일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몇년 후에 그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책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사회 이슈도 그렇지만 이게 이 경비하시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겪었던 일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공감도 많이 됐고요. 임기장 이야기. 조정진 선생님이 쓰신 이야기고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일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책값은 15,000원이고, 출판사는 휴마니타스라는 출판사입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글귀를 두 개를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일했지만 나는 언제든지 새로 구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이거는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요. 제가 어딘가를 그만둬요? 아니면 뭐 잘려요?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진짜 무수하게 많아요. 내가 아니라도 돼요.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일할 때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고 아쉬운 사람으로 남자라는 생각을 해서 엄청 열심히 일했고 제가 비정규직 으로 일하면서 단한 번도 제가 잘린 적은 없어요. 다제 재소 제 발로 차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만족이 안 돼서 차고 나온 것도 있고, 어차피 비정규직이니까 오래 일할 수 없는 것도 있긴 했으니까 뭐 그렇긴 했지만 계약 기간은 다 채우고 나오긴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일자리 구하시기 힘드니까 힘들어도 이제 그거를 계속 유지하시려고 다니려고 하시는 게 많았겠죠. 저는 이제 그땐 젊었으니까 젊은 치기로 아씨 여기 아니라도 일자리 많은데. 더 좋은 데갈 거야 하면서 이제 차고 나왔었던 케이스긴 하고요. 이분도 보면은 진짜 열심히 일하세요. 포기하시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많은 노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개선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줘야 될 업무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두 번째 구절은
세상은 기꺼이 손을 더럽히는 사람들에 의해 깨끗이 정리될 것이다. 저는 이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와닿은 글귀예요. 노력 없이는 세상이 깨끗해질 수 없고 그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게 이 노력이 눈에 띄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긴 한데 어느 누군가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청소라는 게 그래요. 예전에 저 일했을 때 진짜 맨날 청소했었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있는 데라 가지고 티안 나요. 맨날 청소해도 티안 나는데 안 하면 티가 나요. 그래서 안할 수가 없었고 근데 그 티가 안 나도 하고 있으면은 그게 눈에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 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긴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자리는 제가 임시로 갔던 건데 육아휴직 가신 정규직 분이 계셔서 임시로 제가 갔었던 건데 1년 동안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뒹굴면서 막 있어요. 밑에 제가 일했었기 전에는 이제 그분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여기가 이제 겨울에 추워서 난방이 안 들어온다. 바닥이 이제 그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바닥에 온기가 없으니까 그냥 애들도 실내화 신고 들어오게 해라. 뭐 그렇게 하셨고 바닥도 실제로 이렇게 청소가 잘안돼 있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 데인데 아이들 오니까 저는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지 그랬거든요. 애들이 막 진짜 심지어 뒹굴뒹굴 거리면서 놀아요, 거기가. 귀엽긴 하죠. 그래서 깨끗해야지 하는 마음에 진짜 매일매일 청소를 했어요. 청소용품도 엄청 사고. 보이지는 않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엄청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제 업무의 반은 청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학부모님들도 지나가다 보시고 선생님들도 보시고 저희 행정실장님도 막 보시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아주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업무도 열심히 했어요. 글귀가 진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세상은 기꺼이 손을 더럽히는 사람들에 의해 깨끗이 정리될 것이다. 저는 이책 빌려서 읽긴 했지만 한권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생기면 사인도 좀 받고 싶고 그래요. 되게 이게 책이 페이퍼백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되게 가벼운데요. 드는 무게는 진짜 가벼운데 이게 마음적으로 드는, 심적으로 드는 생각은 되게 무거운 책이었어요. 생각하기에 많은 책이었어요. 이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뵐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